그래서 이것은 재물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명예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권력일 수도 있고 한 것이고 이 재물을 하나의 대표적인 것으로 내세우는데 더 중요한 제자도의 핵심은 정말 너의 주인은 누구냐? 이거를 계속 물으라는 것이에요. 처음에도 물어야 되고 끊임없이 계속. 굉장히 중요한 주제입니다, 이것은요. 이게 바로 오늘날 말하는 롤십이죠, 롤십. 이게 사실은 하나님 나라 메시지의 아주 핵심 중에 핵심이에요. 구원받은 사람, 계속 구원받아야 될 사람, 구원에 들어가는 사람, 성화되는 사람의 삶이 뭐냐? 자기 부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자기 부인. 예? 예. 자기 남편이 아니에요. 자기 부인입니다. 그래서, self denial. 이게 제자도의 핵심 중에 핵심인데, 이게 윤리적으로는 비슷해 보이지만, 우리 예수 믿는 자들은 윤리적으로 다른 사람들과 비슷한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일 때 따라 나오는 주제예요, 이게요. 핵심의 삶의 원리요, 태도입니다. 이것이 재물에 있어서 포기로 나타나는 거예요. 얼마까지? 그건 없습니다, 성경에. 어떤 제자들은 뭐 다, 어떤 제자들은 자기 소유 자체를 부정하지 않아요. 그래서 베드로도 예, 또 우리가 보면 빌립도 자기 집 갖고 있어요. 그거 중요한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오해하면 아, 공산주의. 공산주의 삶을 살아야 진정한 교회다. 그거 말하는 게 아닙니다. 중요한 건 뭐예요? 자기 재물을 나눌 수 있는 어디까지? 그건 몰라요. 개인마다 차이가 있고요. 상황에 차이가 있는 것이고. 중요한 건 뭐예요? 내가 주님을 주인으로 섬길 때저 사람이 같은 하나님, 같은 주인을 섬기고 있을 때 형제로서, 같은 가족으로서, 영적 가족으로서 내가 섬기려고 하는, 나누려고 하는 마음이 그건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것은요. 그건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그 메시지가 초대교회 안에 우리에게 소개가 되고 있고요. 거기에 성공하고 있는 대표적인 인물 바나바가 소개되고 거기에 실패하고 있는 예,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우리에게 소개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자, 3장 봅니다. 3장에서는요. 그 베드로와 요한이 소개되죠. 자, 베드로와 요한이 그 성전에 올라가면서 기도하게 돼요. 이것은 우리가 뭘 보여줍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이 유대인으로서의 삶의 문화를 포기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이어가고 있다. 기도하는 시간에 성전에 올라갑니다. 하루의 마지막 기도 시간에 오후 3시. 이때 이 성전에서 아주 유명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을 보니까 아주 다 아는 사람이에요. 오랫동안 40세 가까운 사람인데 사정에 보니까 오랫동안 이 아름다운 문, 성전에 들어가는 문들이 많은데 그 중에 아름다운 문, 잘 꾸며놓은 문이라는 거죠. 사람들은 되도록 이 문으로 들어가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갈때 기도의 응답을 받기 위해서 잘 꾸며놓은 아름다운 문 쪽으로 들어가니까 이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사람은 사람들이 많이 오는 문으로 간 거죠. 왜? 성전에 오는 이유가 하나님을 예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예배하고 싶겠죠. 그러나 예배할 수가 없고 성전에 못 들어가게 하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해서 올라가. 이 베드로와 요한은 하나님께 예배하러 올라가는데 한 사람은 사람을 만나러 올라가요. 이두 사람의 만남입니다. 베드로와 이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사람이 만나는데 여기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6절에서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으로 내게 준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여러분 이 사건을 보면서 베드로가 만나자마자 이 얘기했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예, 이야기하고 당신 이렇게 하면서 이게 그런 가운데 이게 핵심이 선포되는 거예요. 핵심이. 예, 핵심이. 자, 중요한 건 이겁니다. 베드로의 심령 속에 있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예요. 내게 있는 것을 전합니다. 내게 있는 것을. 그래서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 여러분 일반 사람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만납니까? 우리 속에 있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 교회 안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렇죠? 내게 있는 하나님. 그런 점에서 베드로와 이 장애인의 만남은 베드로 안에 있는 예수님과 장애인의 만남이라고 할수 있겠죠. 여기서 기적이 벌어졌습니다. 그렇죠? 기적이 벌어졌어요. 그런 가운데에 이 기적 사건이 너무나 분명한 기적 사건이어서 사람들이 웅성웅성거려요. 유명한 사람이라니까요. 그래서 이 어떻게 된 일이냐? 이 사람 매일 여기서 구걸하던 사람이 어떻게 된 일이냐? 하면서 사람들이 웅성웅성거릴 때 베드로가 이걸 접촉점으로 삼아서 복음을 전도합니다. 그렇죠?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면서 13절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러면서 예, 너희가 죽인 예수, 빌라도의 힘을 빌어서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다를 증거하고요. 그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그 예수님이 살아계셔서 내가 지금 이 사람을 내가 고친 게 아니라 예수님이 고쳤다를 증언하죠. 증언합니다. 그러면서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부활하신 분이고 그리고 그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성하게 됐다, 낫게 됐다, 치유를 받았다를 증거하는 문맥입니다. 자, 그런 가운데에 4장으로 가면 이제 베드로가 이것을 성경을 갖고 쭉 풀죠. 예,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바로 이 예수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4장에 제사장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도착했어요. 웅성웅성 거리니까 성전에서 소동이 일어난 거죠, 일종의. 그러니까 산헤드린 공의회의 대표자들이에요. 문맥을 보시면 이들이 와서 들으니까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거든요.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이들을 잡습니다. 그리고 5절부터 보면은 산헤드린 공회가 공식으로 회의를 엽니다. 예수님은 이 산헤드린 공의회에 불법적으로 잡혔죠. 지금 베드로와 요한은 공식적으로, 불법적으로는 아니고 예, 정식으로 지금 법정에 서게 됩니다. 산헤드린 공의회 법정에 섭니다. 이튿날 관리들과 5절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요 말은 뭐예요? 산헤드린 공의회의 멤버들이 그 말이에요.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대제사장이 두 명 언급이 되죠. 타락했다는 말입니다. 대제사장 원래 한 명인데 안나스는 원래 그 가야바의 그 장인이에요. 함께 지금 하죠. 임기가 끝났는데도. 요즘 우리 같아요. 예, 어느 교회 뭐 총회장 두 명이고 막 그런데, 예? 뭐 또 총회장 끝나도 뭐 또 뭐 증, 뭐 증, 막 그런 거 많을수록 안 좋은 거예요. 자, 지금 여기 보면은 대제사장이 두 명이 언급되는데 꼭 두 명씩 언급돼요. 누가가 꼭 이거를 밝혀줍니다. 얼마나 타락했는가를 보여주고 있죠. 요한나와 알렉산더 및 대제사장의 문중, 그 대제사장 밑에서 그 성경을 연구하는 자들이 다 함께 참여했다는 거예요. 종교회의의 가장 그 권위 있는 모임이죠. 그래서 여러분 그 당시에 말이죠. 그 당시에 우리가 그 당시 1세기의 문맥을 또 조금 이해를 해야 됩니다. 로마가 말이죠. 크게 세계에 그 치리권을 주죠. 공동체에게. 하나는 산헤드린 공의회. 여기는 이제 사두개인들이 특별히 아주 그 많이 예, 활개를 했다고요. 바리새인들도 들어가지만. 그리고 이제 직분에 따르면 뭐 대제사장, 장로, 서기관 이제 또 들어가고요. 자, 산헤드린 공의회에 로마가 유대교의 자치권을 허락해 줍니다. 법적 그 유효한 종교로서 허락합니다. 팔레스타인의 그 독특한 종교를 알고 이걸 허락해 줍니다. 아주 그 포용 정책을 핍니다. 그 다음에 헤롯 가문. 헤롯 가문은 이두매 출신인데 정통 유대인이 아니에요, 사실은. 그런데 예, 그 로마가 이집트를 점령할 때 혁혁한 공원을 세워요. 이 헤롯 대왕의 아버지가. 그래서 그 아버지 이후에 이제 헤롯 가문이 왕 노릇하죠. 그래서 여기에 정치권을 줍니다. 여기는 종교적인 모든 권한을 여기 다 위임하고 로마가 정치 권세를 줍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로마 총독부예요. 로마 총독부. 이 총독부를 통해서는 예, 이제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성전 이제 또 관리권도 갖고 있고 또 가이사라를 중심으로 예, 그 예? 치안 유지 차원이지만 이제 넘나들죠. 그렇죠?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요. 로마가 여기를 가장 신뢰하는 건 당연합니다만 양쪽 모두에게 보고를 받았어요. 당시 문헌이 있어요. 양쪽 모두에게 문헌 그 보고를 받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서로 견제하게끔 했어요. 이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문맥의 이해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산헤드린 공의회는 그 자리를 유지하기 위해서 총독부에게 잘 보여야 되고 결국 로마죠. 왜냐하면 여기서 보고를 올리기 때문에. 그리고 헤롯 가문은 가문대로 좋은 관계를 서로 유지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사건에서는요. 서로 이해관계가 다 각각 있는데 특별히 여기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했던 거예요. 여기서. 그런데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이 전혀 없어요. 여기는요. 그 당시에 이 십자가 사건을 말할 것도 없고 어떤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권한은 총독부에다만 있습니다. 그게 로마의 포용 정책 속에 아주 잘 다스리는데 정치적 독립, 해방 이런 정치적 리더만 십자가 처형을 시켰어요. 아주 극악하게 포용 정책을 피면서도 다시는 그래서 그 민족 독립군이 못 나오도록 만드는 거죠. 그래서 산헤드린 공의회가 예수를 죽이고 싶었는데 자기들에 대한 이 종교적 권위를 부정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면서 이들의 위선을 그대로 계속 꼬집으니까 특별히 성전의 권한을 이들이 갖고 있는데 성전 권한을 무효화시키죠. 산헤드린 공의회를 통해서. 이방인의 뜰에서 장사하는 사람을 문제 삼는 게 아니라 사실은 여기를 문제 삼는 거예요. 예수님은. 왜? 이들이 권한을 허락해 주거든요. 그리고 거기서 생긴 이익금을 뭐 7대 3, 6대 4로 나누는 거예요. 성전 세금 말할 것도 없고 그 희생 제사 드릴 수 있는 짐승을 팔게 하는데 외부에서 갖고 온 건 안 받죠. 흠이 없어도 꼭 여기서 준비된 거. 그래서 거기서 생기는 이익금, 환율 이익금. 로마 동전 안 받습니다. 헬라 동전 안 받아요. 요 성전 세금만을 위한 동전이에요. 이것은 뭐 전혀 상업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요 성전 세금만을 위해서 돈을 찍는데 그거 환전 처리를 꼭 해야 돼요. 하나님의 돈을 받는다 그래서. 거기서 생기는 이익금을 여기서 또 취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 장사하는 사람을 문제 삼는 것은 장사하는 사람보다는 사실은 위선과 재물에 탐욕을 갖고 있는 이 산헤드린 공회를 심판하는 거예요. 성전 청결 사건은. 그래서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라고 할 때는 이들이 아니라 이 성전의 책임자들인 산헤드린 공회를 문제 삼는 거예요. 이게 결정적으로 이들에게 이제 문제를 예수가 밉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죽이려고 하죠. 근데 죽일 권한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 총독의 힘을 빌릴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저 사람 독립투사다. 왕을 부정한다. 그 빌라도가 보니까 예수님 신문에 보니까 독립군이 아니에요. 제자들을 봐도 뭐 무기도 변변치 않아요. 죄가 없다. 죄가 없다라는 말은 독립군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럼 당신이 자기가 왕이라고 그러는데 우리에게 왕은 로마 왕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거꾸로 여기서. 그러니까 이제 또 마음이 그런 거예요. 예? 그러면서 우리가 보고 이상하게 하면 당신 어떻게 이게 깔려 있는 거예요. 빌라도에게. 빌라도도 여기서 잘해가지고 또 로마로 가서 또 승진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빌라도가 마지 못해서 독립군 아닌데도 여기 눈치 보면서 자기의 생활을 생각하면서 하는 거고 헤롯은 헤롯대로 또 참견하면서 원래 자기 가문인데 아니 자기 관할령이죠. 갈릴리인데 갈릴리 영이니까 예수가 갈릴리 영이니까 네가 이거 어떻게 할 거냐 그러니까 여기 지금 예루살렘이니까 난 상관 안 하겠다 이렇게 또 빠지죠. 그래갖고 이렇게 해갖고 양쪽이 다 그러면서 십자가 처형을 하는 의도가 지금 산헤드린 공의의 책임이에요. 지금 그것을 베드로와 지금 제자들이 문제 삼는 거예요. 그걸 지적하는 거 다시 한번 산헤드린 공의회의 그 예수 죽인 사건의 책임자들이죠. 결정적인 책임자들 그들 앞에서 지금 메시지를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죽었는데 부활했다는 것을 전하니까 내가 고친 게 아니고 예수가 전했다. 예수가 고쳤다는 얘기는 예수님이 부활했다. 이 얘기를 하니까 산헤드린 공의회가 부른 거죠. 그래서 심문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지금 말하는 문맥입니다. 8절. 그러니까 문맥은 지금 신문의 문맥인데 성경을 읽어나가면 증인의 사건, 증인, 설교하고 있어요. 그래서 8절에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들으십시오 하면서 메시지를 전하는데 핵심이 뭐예요? 10절입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은 죽은 자 가운데 살리셨다.
너희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가르치는 종교 지도자들이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하나님을 살리셨는데 너희는 십자가에 죽였다. 근데 하나님을 살리셨다. 그럼 너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수 있느냐? 이거죠. 그러면서 11절에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침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그러면서 시편을 인용하죠. 시편 118편은 유명한 메시아 시편이에요. 내용은 이거죠. 건축의 전문가들이 쓸모없다고 버린 돌인데 건축에 가장 요긴한 돌이다. 그 말이죠. 이 말이. 그래서 성전 건축에 가장 요긴한 돌을 쓸모없다고 버렸는데 그 돌이야말로 하나님 성전의 가장 중요한 중심돌. 그러면서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그러면서 요엘서의 마지막 문맥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소개하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구원을 받는다. 그래서 이제 신문이 계속 이어집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해야 되겠어요. 4장 13절인데 이제 다음 사건부터 우리가 더 열심히 빨리 나갈 겁니다. 28장까지. 자, 한번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이 사도행전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고 또 나누며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 또 두려운 마음과 또 떨리는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옛날에 참으로 하나님을 믿고 또 하나님을 전하고 성경을 가르친다고 하는 그 지도자들의 하나님 그 완악하고 위선된 마음을 보며 하나님 우리 마음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 누구를 향하여 손가락질을 하기 전에 우리 마음 속에 하나님 참 들어와 있는 아버지 주님이 원치 아니하는 것들이 있다면 주님 제거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여 주사 말씀을 묵상할 때 우리에게 용기를 주사 우리의 거짓되고 위선된 것들을 날마다 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주님만이 주인이 되셔서 내 삶의 진정한 주인이 내 자신이 아니요 그 어떤 것도 아니요 주님만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고백할 수 있도록 내 가정과 내 자녀 양육과 또 내 삶의 모든 사역에 있어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친히 주인이 되셔서 말씀해 주시고 지시해 주시고 가르쳐 주셔서 그것대로 나아갈 수 있는 용기와 믿음과 또 순종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헤어집니다. 우리 가는 길에 주의 평안이 함께해 주시고 또 우리에게 귀한 깨달음과 기쁨과 또 도전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